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보성재래시장. 각종 밑반찬부터 전복과 낙지, 고추와 순대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온 보성재래시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단원고등학교와 2km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 침체된 분위기가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안산희망 나눔 프로젝트가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영훈 목사와 성도 등 만여 명은 12번에 걸쳐 시장을 찾아 모두 3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지금 산낙지하고 전복을 샀어요. 근데 서울 거보다 오히려 가격이 너무 싸고 이러니까 더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곳에 옴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많이 발전이 되고 그동안에 여기 상인들도 희망을 또 얻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시장을 방문하면 더욱 활기를 찾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시장인심을 써 물건을 더 얹어주는 것은 기본. 상인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시장에 손님이 없을 때 찾아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날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오셔갖고 목사님의 그 여러 성도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12번이나 오셔갖고 너무 좋아요. 상인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항상 시장 방문에 앞장선 이영훈 목사는 12번째 안산 희망 프로젝트에서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형 수건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12번 와보니까 처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에게 조그만 사랑 실천이 절망에 처했던 안산시 전체에다 꿈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이제 대형 타월을 나눠드렸는데 거기에도 꿈과 희망의 도시 안산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린 이유는 과거의 아픔을 다 씻어내라고 드린 겁니다. 지역과 상인들에게 희망을 전했던 안산희망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마지막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